안녕하세요. 잼미합니다. 또 순창으로 호피 탐정 왔는데 또 좋은 호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아, 돌이 하나 있길래 호피냐 아니냐고 이렇게 빼본게 호피가 맞네요. 여기는 호피 아닌 것 같으죠. 근데 이것도 호피네요. 내가 하다 끼는 게 호피가 아닌 것 같이 보여갖고 아닌 줄 알았더만 이렇게 치추는 게 깨끗이 호피가 영 이렇게 잘 나왔네요. 작아도 진짜 아름답게 잘 나왔죠. 호피가 또 이쪽에는 색깔이 또 틀리네요. 양쪽에 똑같은 호피가 없고 다 양쪽 면이 틀린 색깔로 나오네요. 호피가 안중 얼굴 한번 퍼봤더만 이것도 호피네요. 호피가 맞죠? 때가 끼갖고 들어와서 그렇지. 이것도 좋은 호피네요. 여기도 한점 있는데, 여기는 개호피. 개호피가 아니네, 이것도. 이것도 진짜 좋은 호피인데, 좀 깨진 것 같으네요. 여기는 우리 슬라마시또 한점 했는데요. 나무 잎이 덮어져갖고 잘안 보였네요. 무늬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. 그나저나 대단한 싸야. 무늬가 너무 이쁘게 나왔다. 초가 이렇게 또한 점을 해왔네요. 물때가 이렇게 묻어갖고 이렇게 시커먼지도 어찌 알고 잘 찾아오네요. 천천히 안 보면 모르겠죠. 이렇게 물때가 시커먼지 묻어갖고 어찌게 알겠어요. 근데도
잘 찾아오네요. 저는 안 보이갖고 못 찾겠네요. 손은 아파도 가는 모래로 이렇게 닦은 게 또 이렇게 예쁜 빛깔이 나네요. 진짜 예쁘죠? 아유, 너무 이쁘네요. 너무 잘 나왔어요. 사람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조그만 노력을 하면 이렇게 또 이쁜 호피를 본답니다. 진짜 이쁘죠? 너무 잘 나왔네요. 빛이 그냥 번쩍번쩍 나네요. 이게 진짜 미남이 됐죠. 참 사람이나 이런 호피나 다 모욕으로 뭐 이렇게 겨우는 이쁘게 잘 나온가 봐요. 그래도 오늘 다 사이즈가 좋은 사이즈를 또 이렇게 탐색하네요. 약쪽이 빛깔이 틀리죠. 저쪽에는 붉은 빛깔이 좀 많이 나오고 이쪽에는 또 까만 빛깔이 많이 나오고 진짜 이쁜 호랑이네요.